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이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중부 서해안 이렇게 작은 섬으로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몽돌들이 쫙 깔려 있죠. 예, 유일하게 이곳에는 몽돌들이 잘 형성된 이러한 밭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홍문문 양석도 있고 수채화로 그려낸 듯한 멋진 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양석도 나오죠.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두 점을 꺼내봤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시간을 갖고 모함도 좋고 문양이 잘 들어간 석들이죠. 예, 이렇게 그림이 멋진 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보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다 물이 지금 간조 시간대라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예, 물이 들어오기 전에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자, 돌들이 이렇게 다 말랐죠? 자, 여기도 한 점 있는데 예, 이렇게 황금빛으로 예, 봉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여기도 지금 문양석이 한 점 있는데, 예, 산경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붉은 산이죠. 예, 산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물터치 한번 해볼까요? 정말 모함은 좋습니다. 예, 화려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차돌이만 있기 때문에 예, 차돌에 그 먹이 들어간 석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이런 데서 문양석 잘 들어가서 자, 이렇게 목문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차돌 칼라에 예, 목문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앞에 두 점이 예. 저 앞에도 예, 다 사이즈 도도돌이죠. 예, 큰 돌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모함이 좋은 석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예, 먹거림이 잘 들어간 석인데요. 자, 석질도 좋고 기가 막힙니다. 예. 아, 근접 촬영. 자, 이렇게 모래에도 앉혀봤는데요. 예, 전면에 수마도 잘 되죠. 예. 예, 짙은 그 먹색과 이렇게 밝은 톤의 색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벽경으로 볼 수 있는 적이죠. 차돌에 먹이 들어간 석인데요. 자,
자, 입석경으로 볼만하죠? 예, 모함도 아주 잘, 모함도 좋습니다. 자, 이 석은 사이즈는 작은데 태양도, 예, 태양이 뜬 것처럼 보여지죠? 예, 따뜻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한겨울에는 물을 치면 얼어가지고, 칼라석인데 기가 막힙니다. 예. 예, 칼라 미석이죠? 여기도 예, 차돌인데 이렇게 옥석처럼 보여집니다. 자, 보십시오. 예, 우리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석들이죠. 서양화 추상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숲의 그림도 같고, 예. 예, 차돌에 갈색으로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아, 이 밭에서 느낌은 명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단한 명석이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몽돌밭입니다. 몽돌밭. 일단 사이즈가 큰데요. 보십시오. 예, 히말라야 이렇게 고산봉. 자, 이게 K2봉처럼 높은 고산봉 이렇게 보여주는 그죠? 예, 석질도 좋고. 아, 자, 보십시오. 이런 석들이 보이죠? 예. 예,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문양 좀 보십시오. 환상적이죠? 좀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먹으로 그려낸 거 보이십니까? 예, 아래에 수립 문양을 잘 그려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석을 찾아가지고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칼라석들이 화려하죠? 자, 기가 막힌 석이죠? 예. 석양 노을을 보여주는 석인데, 물로 한번 씻겨 내려볼게요. 예, 이곳에서 나오는 이런 특징적인 석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유리알처럼 바짝바짝 빛나죠. 자, 보시나요? 네, 높은 바위 경우에 네, 나무들도 잘 그려내고 네, 수묵화를 멋지게 그려내는 거죠. 여기 이런 데는 천천히 봐야 됩니다. 네. 여기 근처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석들이 나오죠. 보십시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가을 추경이죠. 자, 이게 차돌인데 위에는 먹으러 그려내고 아래쪽은 단풍이 잘 들어가 있죠. 석들이 나오고, 자, 제가 태양석을 한 점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진 태양석, 자, 기가 막힌다. 자, 보십시오. 예, 이렇게 차돌이라 수마가 잘 돼가지고. 예, 이렇게 짙은 색의 태양이 또, 예, 떠오르고 있죠. 예, 구도가 좀 중심에 맞았으면. 아, 붉은 노을에 태양. 자, 여기도 분양색이 한 점 있는데요. 어우, 사이즈도 좋고.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몇 점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예, 가을 추경으로 그려낸 석이 있는데, 예, 환상적입니다. 아주 붉은 무늬 좀 보십시오. 소파경인데 예, 컬러 예쁘죠? 예. 예, 오늘 그 물이 또 들어 좀 있으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오기 전에 예, 제가 부지런히 한번 담아 볼게요.
이런 석에서 인양이 잘 들어간 석 찾아내면 되죠.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거친 석 한 점 했습니다. 아, 여기는 진달래석, 칼라석들이 또 차돌에 먹으러 들어가서 그런 석을 여기서 찾으면 아주 매력있죠. 이런 것들이 다 차돌인데 먹이 약간씩 들어가 있죠. 좀 약하죠. 자, 이 앞에 큰 그 널판지가 이렇게 한 3m 정도짜리가 아마도 이게 배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배에서 파손돼 가지고. 자, 이 밑에도 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해 중부해안 이렇게 작은 섬으로 들어와서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돌밭이 잘 형성되어 있죠. 예, 제가 좋아하는 수묵화석을 영상에 담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는 붉은색 계통의 수채화로 그려낸 듯한 그런 묵화석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참 매력 있죠. 예.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